코로나 백신 후에 라이딩을 해보았습니다. 브롬튼 히든 파워 후기도 같이 남길게요. 안녕하세요. 까트알밤입니다. 오늘은 어디 가요? 남산하고 북악이요. 저는 남산이랑 북악? 안 가요. 못 가죠. 네, 화이자 맞아가지고 2차 맞아서 지금 접종 3일차거든요. 3일차 라이딩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. 멈춰. 화이자 2차시니까 온도 조절이 조시. 온도 조절이 조시? 조시는 뭐죠? 조식 먹고 싶었어. 조식 먹고 싶었구나. 빵 두 개 먹었죠? 떡이요. 미니 떡. 기장 떡. 맞아요. 오늘은 로우라커. 로우라커. 히든 파워. 히든 파워. 백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합니다. 짜잔! 오늘은 다르게 생긴 브롬튼이죠? 네. 브롬튼 로우라카를 겟했는데요. 로우라카 중에서도 왜 이걸 겟했냐면요. 사실은 히든파워 때문에 겟했어요. 히든파워 1세대예요.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.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리뷰를 해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, 조금 안 좋은 점은 아무래도 원래 있었던 것들이 아니니까 전선이 조금 지저분하기는 해요.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배터리가 있는데 얘가 진짜 무거워요. 얘가 한 4에서 5kg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이렇게 되면서 이걸 열어가지고 이제 충전을 해서 하실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배터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한 3칸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넣고, 보통 이걸 여기에다가 이제 딱 넣어서 히든 파워잖아요. 그래서 가방에다 넣어서 히든 파워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지 한번 조행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그새 옷 입고 나왔어. 아, 자석인 거 같아. 자석이야? 아, 안 되겠네. 밤 10시에 삼겹살이 말이 돼요? 아침에도 먹어야죠. 평지에서 약간만 틀어요. 약간이요? 약간 틀어서 보조 받으면 이 세밀한 조절이 아닌 것 같은데. 약 10km 정도를 달려 한강에 도착했습니다. 꽤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히든 파워가 서포트만 해주는 개념인데 힘을 많이 아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말할 때는 또 맥박이 올라가서 한 140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, 원래 저 정도였으면 저는 한 160 정도 갈 거거든요. 심박이 굉장히 높아서. 그런데 꼭 히든 파워가 다른 자전거처럼 막 쉽게 가는 건 아니었고요. 페달링할 때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. 진짜 힘을 많이 아끼실 수 있습니다. 많이 해준다는 의미가 네.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런가요?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거예요. 누가 바퀴를 뒤에서 살짝씩 굴려주는 느낌? 맞아요. 진짜 페달링이 가볍다는 느낌? 그리고 조금 빨리 가는데 한 30 정도 되면은 바퀴가 조금 헛도는 느낌이긴 했습니다. 기어를 최대한 무겁게 해도 그렇더라고요. 아, 그리고 기어 변속은 꼭 하셔야 됩니다. 안 하면은 도움을 많이 받기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제대로 기어 변속 하시고, 그리고 어필해서 엄청 쉽다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지만요.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. 그래서 어필해서 한번 달려보았습니다. 현재 여러분들은 촬영자의 험난한 삶을 보고 계십니다. 왼쪽에 나오는 영상은 모험왕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이고요. 압구정령을 빨리 달려가는 중입니다. 히든파워 속도 30! 속도는 30인데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촬영하는 모험왕, 정말 대단합니다. 무리했어, 무리.
저는 여기 서울 웨이브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올 때도 사실 무리를 안 하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약간 무리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래도 전기가 있으니까 한 심박수가 30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아요. 평균적으로. 그래도 확실히 전기에 도움을 받고, 그러니까 완전 전기 자전거는 아니니까 전기처럼 편안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페달링을 하면서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좀 오래 호흡이 차지 않고 가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잘 가다가 도로가 울퉁불퉁하면 갑자기 몸을 발사하는 꽉찬 알밤. 왜 그럴까요? 알밤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. 왜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거죠? 알밤의 로켓 발사. 스트레칭. 잠깐만요. 그거 타보니까 어떻다고요? 진짜 좋아. 진짜 좋아? 라이딩 이제 끝났는데 나 죽을 것 같아. 오늘 촬영자 혹사시키기고 본인 코로나 2차까지 맞아놓고 안 힘들어? 근데 진짜 안 힘든데? 와. 어제 우리 잠 못 잤지. 와. 근데 그렇게 힘들진 않아? 지금 몇 박이 몇이에요? 104? 어필 갔다 온 게 지금 5분도 안 됐는데? 전기로 아까 30을 달렸을 때는 몇 박이 70까지 올라갔거든? 네. 근데 그냥 12에서 15 정도로 그냥 네. 전기 땡겨가지고 탔더니 네. 심박수 별로 안 올라가던데요. 그렇죠. 힘들지 않더라고요. 스로틀 잘 땡기고 타이밍 맞추면 그렇게 안 힘들죠. 근데 타이밍 맞추기가 좀 힘들었어요. 네. 기어 변속할 때. 그게 좀 어렵죠. 기어도 크랭크도 확인을 안 해보긴 했는데 제 브롬펜이랑 기어기가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. 그래서 기어 변속하고서는 또 기분이 떨고 약간 그런 것도 있죠. 그래도 뭐 괜찮고 피곤해요. 그냥 쉬세요. 쉬세요 여러분. 약간 너무 지겹고 그래도 집안 마실 정도만 가시고요. 많이 타지 마세요. 오늘 몇 킬로 타셨어요? 초기화 됐는데 거의 한 40킬로 탄 것 같은데 20킬로 정도 조금 안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. 그래도 그렇죠. 거기서 탄탄한 최대 시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거의 전기에 의존해서 왔어요. 전기에 의존해서 왔어요? 네. 근데 거의 전기를 켜고 다녀가지고 괜찮은데 그냥 좀 잠 좀 자야 될 것 같아요. 푹 쉽시다. 푹 쉴게요. 결론은 코로나 백신 맞고 무리하지 말기. 그쵸. 그냥 집에서 쉬시는 게 좋고요. 가벼운 산책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. 산책은 좋은 것 같아요. 꽉찬 알밤 TV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